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어, 얼마 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은 사무실에 있는 거고요. 지금 이건 집에 있는 건데, 어, 사무실에는 동시에 두 개를 샀기 때문에 같은 날두개 와서 어, 같이 실험했던 거고요. 어, 그래서 하나는 안 하고, 하나는 했는데,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음 수정을 하나는 해보고, 안 하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안한거 중엔 이렇게... 지서 떨어진 거고요. 이것도 지금 안한 거죠. 한 거는, 수정한 거는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. 단단해졌죠. 두꺼워졌죠. 두꺼워졌고. 근데 꽃은 좀안 예뻐졌고요. 제가 꽤 많이 하고 갔네요. 이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하고, 하나, 둘, 셋. 안 하고, 요거는 했네요. 또. 요거 두 개는 제가 떠난 다음에 핀 꽃들인가 봐요. 그리고 얘는 나중에 좀또 피겠지만. 아, 어쨌든. 꽃들 예쁘게 펴졌어요. 아, 꽃들이 예쁘게 펴졌다기보다는 아, 말이 좀 잘못 나왔네요. 수정이 잘 됐어요. 허, 신기하네요. 진짜 그 수정하는 거절 제대로 설명 못해드렸는데 어, 어쨌든 지금 남은 꽃이 뭐가 있나 아 얘가 있네요. 아 집이 지금 정리 안 해놓고가 더 깨끗하지가 않은데. 이 꽃. 이 꽃에 제일 밑꼭지, 요거를 둘 따면 노란, 노란 수술 두 개가 나와요. 아, 지금 제대로 찍는 거야. 아, 여기 두 개, 요거도 요기를 잘 보세요. 이 꽃이 있으면 꽃의요 부분, 요 부분을 뜨면 노란 수술이 나오고, 고그 수술을 요 속에 요 밑에 여기다 집어 넣으면 돼요. 아또막 저번에 잘못 찍어서 다시 찍어 봤는데 이번에도 잘못 찍었네요. 그러니까 이꽃 이쪽이 아니라 이거 밑에 속이 또 있어요. 거기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. 한번 수정 한번 해 보세요. 아마도 그래서 수술을 다른 것으로 다른 다른 호접란 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새로운 호접란이 생기는 건가요? 그렇게 교배했나 잘 모르겠지만. <laughs> 생각을 해봅니다. 하여튼 어, 호접란 수정하면 꽃은 안 예뻐지고요. 그안 하면 결국 말라서 떨어져 죽어요. 뭐 얘도 지금 다날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. 근데 된 것들은 이 씨앗이 더 완성될 때까지 살아있나 봐요. 저 처음 해본 거라. <laughs>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얘도 지금 꽃이 폈는데 어, 오늘은 밤이니까 내일 수정해 볼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